안녕하세요. SKT T1 페이커입니다. 네. 이번에 정규 시즌 1등을 확정지었는데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. 네,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경기가 힘들어서 좀 의외였는데 어찌됐든 1등을 확정짓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오늘 좀 저희 경기력이 생각대로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. 마지막 경기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매듭지어서 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경기 때 좀 데스를 해서 불리하게 미드가 불리하게 가긴 했는데 팀이 전체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크게 막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좀 기분은 나빴던 것 같아요. 확실히 예전에 갔던 결승 장소를 가는 거는 많이 있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가서 해보면 뭔가 좀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특별히 맞붙고 싶은 상대는 없고 그냥 누가 올라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기억이 안 나요. 스페인 누구 갔었죠? 스페인 갔을 때는 한 명당 방 하나씩 썼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귀찮아서 안 쓴 것 같아요. 일단 벤경이 뭐 보고 싶긴 하지만 특별히 막 그립다거나 그런 거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중국에서도 화이팅. 관료를 해보긴 했는데 아직 좀 스킬을 모르는 상태로 해서 조금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관료는 일단 좀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되게 골고루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폼이 굉장히 좋고 또 나중에 만났을 때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다시 좀 경기력을 끌어올린다면 저희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별로 그렇게 친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저 혼자 쓰고 있습니다. 가끔씩 놀러 가긴 하는데 저는 별로 나가는 거를 안 좋아해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좀 저희가 승수는 되게 많긴 한데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고 또 경기력 자체도 전체적으로 좀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저희가 그 KT전 할 때 되게 위험한 순간이 많았던 것 같고 또 1패를 각각 했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이겨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글쎄요, 일단 MVP가 생각외로 선전을 해서 MVP 선수들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생각됩니다. 이제 결승전 저희가 준비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